한번 첫 번째 홈런, 네. 지난 토요일 오전 시간이었는데 정말 걸리면 가는구나라는 걸 메이저리그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스타캐스트라는 데이터를 공개를 하잖아요. 네. 박병호 선수의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스타캐스트 기준으로 평균 타구 초속이 97.77마일, 98마일에 가까운 기록, 98마일에 나오고 있다는 점은 메이저리그 홈런 타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스탯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발사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상적인 게 한 25도, 35도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낮긴 하지만 평균 발사각이 22.26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박병호 선수가 예상보다 더 많은 홈런을 그럼 정확하게 몇 개 정도? 32개 매달. 네, 그렇게 저는 계산을. 그리고 실투를 잘 치거든요. 네. 뭐 상대팀의 투수가 실투가 나오면은 그냥 2루타가 아닌 담장을 넘기는 홈런. 타율이 현재 1할 6푼 7리에 뭐 홈런을 하나를 기록을 했고 삼진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좀 약간 불균형한 스탯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나요? 그래도 적어도 2할 4푼 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타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홈런은 타율은 2할 5푼? 2할 5푼? 네. 저는 오히려 타율 좀 높을 것 같아요. 2할 7푼 1위까지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출전 기회를 보장받는 그게 제일 커요. 네. 안정적인 주전자리를 확보 보장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는 큰 걱정 없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우리 대니얼 킴 위원은 40개까지. 네. 40개까지. 한 달 평균 5월부터 9월까지 한 달 평균 5개에 플러스 알파. 네. 예, 그래서 살짝 좀 더 치고. 예, 알겠습니다. 타율도 한 2할 5푼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네. 두 분의 공통된 점.